자, 이노베이션은 혁신이라는 뜻이에요. 혁신. 자, 이네이블은 뭐죠? 가능하게 하다. 그러니까 메이크라고 하면 돼요. 만들다라고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네이블은 오형식 동사니까 이게 뭐 온 거야? 투부정사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치하다 뜻이 뭐죠? 서로. 서로, 서로야. 서로, 서로. 자, 그러면 해석해볼까요? 최고의 방법인데 어떤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니치가 꾸며주는 거죠? 혁신은, 혁신이 우리의 삶을 체인지 바꾸는 최고의 방법은, 됐죠? 거기까지 적으세요. 자,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방법은, 자, 뭐 함으로써래? 바이 플러스 ing 뭐뭐 함으로써죠? 자, 오형식이니까 이 people 뭐라고 그랬어? 의미상? 주어. 해석할 땐, 그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므로써 이다. 아니면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일하도록 가능케 함으로써 이다. 자,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문장은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뭔 말인지.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꾼 방식이 서로를 도와준 거래. 서로를 위해 일하도록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요 이니치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Where. Where. 자, way니까 원래는 how죠. 그지? 근데 how인데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없어요. 없으니까 이니치는 되죠. 그죠? 요 인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어디 뒤에요? 여기로 갈 수 있죠, 여기. 라이브즈 뒤에. 이해되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서로를 도움으로써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꿨다고 봅시다. 자, 메인은 뭐 주된 이거고, 씬은 뭐죠? 주제, 알죠? 테마. 테마라고 하죠? 일본식으로 테마라고, 우리도 테마라고 하기도 하죠. 씬무, 주제, 히스토리 알고, 스테들리는 뭐야? 스테들리? 꾸준히, 알죠? 꾸준히. 자,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즈 인까지 해가지고 모모에 전문화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문화되다야. BEPP 때문에 이게 PP로 나온 거고, 알죠? 스페셜라이즈 이는 뭐야? 모모를 전문으로 하다죠, 그치? 근데 여기는 PP로 쓰여진 거예요. 모모의 전문화 되다 된. 프로듀스는 생산하다. 스테디를 통하고. 자, diversify 다양화하다요, 그치? 근데 얘도 PP죠? 그러니까 뭐야? 모모의 다양화 된.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스페셜라이즈드랑. 그러니까 다양화 된 이런 뜻이에요. 컨슘은 소비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move away는 그냥 이동하다 정도로 하면 돼요. 이동하다, 옮겨가다 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크게 from A to B에요. A에서 B로. unstable은 뭐죠? 안정적이죠. 그래. 불안정한, 불안정한 하면 되고. self-sufficient는, sufficient가 뭐야? 원래 충분성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충족이에요, 그죠? 자급자족이라고 하면 돼. 자급자족. 스스로가 채우는 거예요, 알죠? 스스로가 채우는 거. 자급자족이라고 하면 돼. safer는 이해를 못한 거야. 더 안전한 거고. 자, 여기서 mutual하고 interdependence 할 때 얘가 거의 같은 의미예요, 알죠? interdependence는 뭘까요? dependence가 뭐죠? depend on. 의존하다. 그래, 디펜드 온이 의존하잖아, 그지? 모모에 의존하다, 모모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디펜던스는 뭐야? 의존이죠? 근데 인터가 붙으면 뭐예요? 상호 의존이잖아, 그지? 오케이? 그리고 뮤추얼도 상호적이냐?
알겠어?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가 두 번 중복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건 서로 간의 상호 의존 해석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뮤추얼도 뮤추얼을 단어로 찾으면 상호 간의 이런 뜻이에요. 상호 간의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렇게 적어. 자 그러면 여기 해석해 볼까요? 자 인간 역사의 주된 주제는 그죠? 인간 역사의 주된 주제는 자 우리가 꾸준히 더 전문화 되었다는 것이다 까지 먼저 적으세요. 우리가 꾸준히 더 전문화 되었다는 것이다. 됐어요? 자 여기서 이 that은 접속사 대시라 이거 equal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그치? that이야.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다. 알지? 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하지 말고 자 어디에서? in what we produce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서 자 그리고 뭐 됐대요? 꾸준히 더 다양화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꾸준히 더 다양화되었다는 것이다. 뭐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서 자, 그 말이 뭐냐면 요 콜론이 뭐예요? 이건 해석에는 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뭐 이거는 예를 들어 주는 것도 있고 다시 말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해석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뭔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즉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앞에 내용이 자,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불안정한 자급자족에서 더 안정적인 서로 간의 상호 의존으로 옮겨갔다. 우리는 불안정한 자급자족에서 더 안전한 서로 간의 상호 의존으로 옮겨간다. 이동한다. 이런 거죠. 자 이거 내용은 알겠죠? 자 우리 옛날에는 뭐야? 아주 옛날이죠. 아주 뭐 조선시대보다 더 옛날이라고 해야 되나? 자 뭐야? 집에서 농사도 짓고 밥도 지네가 먹어야 되니까 그지? 그리고 엄마가 뭐도 해주고 옷도 집에서 만들어주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장비 같은 거 필요하면 다 집에서 어떻게 만들잖아 그지? 근데 그거는 불안정하죠? 왜요? 왜 불안정해요? 잘 만들지 못할 수도 있고, 그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자 전문화됐어. 점점 우리 역사는, 그지? 내가 어떤 아줌마가 옷을 우리 애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보니까 옷이 너무 잘 만들었어. 그 사람은 이제 뭐해서 팔고 옷 만들어서 팔고, 그죠? 어떤 사람은 힘이 좋아서 뭐 농사를 줘. 그 사람은 그래 농사만 줘. 그렇게 되니까 쌀이 더 이렇게 잘 되고, 그래 전문화됐고. 그러니까 생산에선 전문화가 됐고 자 이렇게 전문화가 되니까 소비에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다양해진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라는 거야. 내용 이해되죠? 자, 그 다음 Concentrate on이 뭐죠? Concentrate on, 집중하다 그죠? 자 원래 serve는 제공하다 그죠? 우리 서빙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치? 제공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 뒤에 needs가 있어. needs가 뭐예요? 욕구 그치? 우리말로도 요즘은 needs라고 하죠. 네 needs가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욕구라고 하면 되고 자 이때는 그래서 욕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 동사는 뭐 meet이 나오든 뭐가 되든 충족시키다 욕구를 충족시키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돼요 알죠?
제공하다라고 해도 돼. 알겠어? 원래 뜻은 제공하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크게 수거가 있죠. spend 시간 ing예요. 여기 앞에다 in 적어놔. spend 시간 ing. 그죠? 선생님 시간 수거는 두 개 꼭 왜 그러고 있어? 뭐예요? it take 시간 to 부정사랑 spend 시간 ing. 알겠죠? 문법적으로는 여기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rely on은 뭐예요? depend on이랑 똑같아. 뭐라고? 뭐뭐에 의존하다. 적어놓으세요. 몰랐어. rely on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있다. 서비스는 서비스라고 하면 되고 provide는 알죠? 제공하다. 여기 카운팅 한다고 하는데 카운트 하는 게 뭐죠? 세다. 수를 세다. 이거 뜻이죠? 세다. 여기 3강에 있는 문장이 졸라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용으로 나오면 당연히 쉬운 거지만 문장이 기니까 구조가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뭐 문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이렇게 구조 나누면서 잘 읽어봐야 돼. 대충 읽으면 안 되고. 자, 그러면 해석 적어볼게요. 자, 뭐에 집중함으로써야 다른 사람의 니즈,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집중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집중함으로써. 돼요? 얼마 동안? 일주일에 40 hour, 40시간 동안. 그렇죠? 됐어요? 일주일에 40시간 동안. 자, 이때는 이게 어가 우리 once a week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거잖아. 그래서 이때의 어는 이제 문법적으로는 per의 의미라고 해요. per. 우리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초당 몇 미터, 그죠? 그래서 일주일당 40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대시는 콤마로 봐도 되거든? 중간에 지금 들어간 거니까 콤마 위치네요, 그러면. 그죠? 콤마 위치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은. 근데 여기는 그것은일까요? 을일까요? 왜?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어볼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자 직업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면서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지? 일주일에 40시간. 5일로 하고 몇 시간 하루? 8시간. 8시간? 5, 8에 40. 맞네요. 그냥 직장인 기준으로. 직장인들은 보통 9시간 일하죠? 9시부터 6시간. 9시간 맞네요. 그죠? 근데 그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어요. 1시간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 너는 뭐 하는데? 여기부터 할게요. 서비스에 의존하는데 스펜드 시간 ING가 뭐라고? ING 하는데 이런 시간을 보내다니까, 그치? 자, 너는 서비스를 의존하는데 다른 72 hour, 72시간을 쓸 수 있다 아니면 보낼 수 있다 이거죠. 됐어요? 자, 근데 그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예요? Provided to you by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의해 너에게 제공되는. PP가 끊어주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 너에게 제공되는. 날파리 하나가 안 잡히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전체 내용 보면 봐봐. 남의 욕구를 채워주는데 집중하는 거야. 40시간을. 그죠? 그건 뭐야? 내가 일하는 거죠?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 그치? 그렇게 40시간을 일함으로써, 내 일을 함으로써, 내 전문화된 일을 함으로써, 자, 뭐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 너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일이죠. 그치? 자, 그 서비스에 의존하는데, 그 서비스를 쓰는데 몇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72시간. 그치? 그러니까 전문화를, 서로가 전문화를 하면서 일하는 시간보다 내가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돼요? 자, 근데 요거는 괄호는 그냥 따로 괄호를 해서 해봅시다. 자, 뭐는 새지 않더라도 해요. 인 베드. 침대에 있는 이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잠자는 56시간은 새지 않더라도. 그죠? 잠자는 56시간은 새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56시간 자면은 하루에 몇 시간 자는 거야? 57에? 57에? 아니네. 78에 56이구나.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풍사는 그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요 ing는 문법적으로 어떤 ing예요?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인이라고 있잖아. 인. 그지? 전치사 다음에 나니까 얘는 동명사야. 근데 요거는 중간에 이거 괄호를 넣어서 그렇지 콤마를 넣어도 돼요. 그죠? 뭐뭐는 새지 않더라도 않으면서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ing는 뭐예요? 분사예요. 분사 구문으로 봐도 되고 콤마 해서 찍어도 되고.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지금? 전문화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좋은 거죠? 내일 40시간 집중하면은 다른 사람부터 서비스를 72시간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니까 make it possible이네요. 이 있은 뭘까요? 가, 목적어. 요 to work가 진목적어. innovation 아까 혁신했죠? 자, 그리고 fraction은 원래는 파편, 부분이란 뜻인데 요거 전체가 1초의 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뭐야? 1초 중에서도 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뭐야?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나와요. 알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A fraction of a second. second가 초 이런 뜻이 있죠. 아주 짧은 시간. 그 다음에 in order to는 뭐죠?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수거죠. to 부정사 수거.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 글을 주어같이 썼어요. 자, 그 다음에 afford는 여기서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돼요, 원래. 근데 원래 뜻은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유가 있다 이런 거. 그래서 보통 can이랑 쓰죠. I cannot afford 하면은 뭐야? 나는 뭔가를 살 여유가 없어. 뭐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자, turn on은 뭐야? 램프 얘기 나오니까. 키다 이런 뜻이고. electric lamp는 전등이죠. 전기등. provide는 아까 했고 제공하다. 그다음에 quantity of는 그냥 빛의 양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냥 많은 빛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quantity of light. quantity는 원래 양이라는 뜻이죠. require는 뭐예요?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자, 그 다음에 collect는 모으다. 그죠? 수집하다라는 뜻이죠. 모으다. 그 다음에 refine는 뭐야? 정제하다. 뭐 다듬다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야. fine이 좋은 거잖아. 그치? re니까 다시 좋게 하다. 그래서 우리 물 정수기 한다. 정제한다는 게 뭐 정수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제하다. 알죠? 여기서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야. 알 수 있는 단어. 램이 뭐죠? 램? 램프 아니에요. 램이에요. 램. 양꼬치 좋아해요. 양꼬치. 양. 알죠? 새끼 양을 램이라고 하죠. 램. 알죠?
되죠. 뺏은 지방. 자, 번은 태우다죠. 번 태우다. 그다음에 휴머니티는 뭐야? 인류, 인간이라고 해야 돼요. 인류. 그다음에 디스턴트는 거리. 어, 디스턴스가 이제 거리고 디스턴트는 이제 먼이죠. 먼, 그렇지? 멀리 있는 먼. 자, 그럼 여기도 해볼까요? 혁신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만들어 왔다라고 해도 되고, 해즈 메이드니까 혁신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것을에 이렇게 괄호를 쳐도 좋아요. 괄호를 치세요. 가 목적어니까. 자, 뭐 하는 것을? To work for a fraction of a second.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자, 뭐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 여기까지 하면 되니까. 얼마 동안?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전등을 킬 수 있기 위해서. 알죠? 저 어플로는 해석 안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전등을 킬 수 있기 위해서. 끝났네요? 끝났죠? 네, 끝났는데 마침 다 지금 콤마 ing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분사? 아, 구문. 분사구문 해석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고 그랬지? 제공하면서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그리고 제공했다라고 합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뭐를 제공했대요? 빛을, 빛의 양을 제공했다. 그리고 빛의 양을 제공했다. 자, 어떤 빛의 양이에요?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우드 해브 피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드 해브 피피, 해브 피피 붙었어요. 뭐 가정법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어. 똑같은 거예요. 해석은 똑같으니까. 자, 우리 했던 거 기억나죠? He can't be rich. 이거 해석 뭐죠? 그는 부자일 리가 없다. 자, 근데 부자였을 리가 없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He couldn't be rich예요. Can의 과거가 could니까 아니라고 했죠. 추측을 쓸 때 can이나 could나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둘 다 뭐뭐 일리가 없다. 부자 일리가 없다. 그러면 부자였을 리가 없다는 can을 써도 되고 couldn't를 써도 돼요. 뒤에 뭐 붙이죠? Have PP. 여기는 비동사니까 have been rich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자 였을 리가 없다. 알겠어? 네. 수진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Would have required. 요구 했을. 여기가 해석을 좀 자연스럽게 메이로 할게요. 알죠? 그럼 뭐야? 요구했을지도 모르는 빛이죠. 그죠? 자, 뒤에 거까지 해서 그럼 다시 하루 종일, 전체 하루의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말로 지겨. 전체 하루의 노동을 요구했을지도 모르는, 이렇게 적으세요. 알겠죠? 하루 전체,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루 전체의 노동을, 일을 요구했을지도 모르는. 자, 뭐 하면? If you have to make it yourself. 만약 너가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다면. 그죠? 자, 만약 너가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다면.
길어. 그리 갇혀 있어. 자, 모함으로써 바이브로서 아닌지. 모함. 그래. 자, 시세모일이 뭐예요? 시세모일? 외국인들이 좋아한대잖아 요즘. 참기름이죠, 참기름. 그죠? 참기름. 참기름 또는 뭐? 양? 지방. 지방을 모으고 정제함으로써. 알죠? 참기름 또는 양 지방을 모음으로써. 모으고 정제함으로써. 자, 투부정상 꾸며주는 거예요. 뭐할? 자, to burn in a simple lamp. 단순한 램프에서 태울. 그죠? 단순한 램프에서 태울. 자, 그 다음 여기서 as는 뭐뭐처럼 하면 돼요. 뭐뭐처럼. 자, 뭐처럼. 많은 인류가 not so distant past 뭐예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지? 많은 인류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내용 이해돼요? 요거? 그죠? 네. 자, 옛날에 자급자족 했을 때면 이거 전등 그 전기를 개발 스스로 전기 개발하지 못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뭐야? 램프에다 불을 키울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램프에 불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참기름을 모아. 그다음에 아니면 양의 그 지방 덩어리를 막 모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정제한테 뭐 이렇게 하나 막 걸르고 그런가 봐.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려면 그렇게 하면 뭐가 필요했대요? 하루 종일 일을 했을지도 모르는 양을 제공한대요. 그죠? 오케이? 어떻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일하면서. 지금 우리 이거 한 시간 패는데 선생님이 전기세 이거 조금만 내면 되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오케이? 잠깐만 일하는 거지. 금액으로 따지면 됐죠? 근데 문장이 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분사구문인데 이거 만약에 뒤에 있으니까 end로 바꾸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 end면 어떻게 될까요? provide 뭐 신경 써야 돼? 시제. 그죠? 시제. 시제니까 뭐예요? provide did. 이거 pp로 봐도 되고 그냥 과거로 봐도 돼요. 알죠? 아니면 provide 까지도 괜찮아요. 왜냐면 다 되네, 시부로. 왜냐면 과거 이렇게 해서 현재 제공한다라고 해도 되니까. 알죠? 아니면 제공했다라고 해도 되고. 됐어요? 이거 동 end면 어쨌든 동사 형태가 돼야 돼. ing가 아니라 분사구문. 자, 그다음에 여기 기본적인 거 뭐예요? 자, 5형식 가목적어 직목적에서 문법 뭐예요? 가목적은 항상 뭐만 쓴다? 이. 그죠? 그리고 내신에서는 뭐? 얘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얘 빼고 문법 문제 돼요. Has made possible 이렇게. 알죠? 오케이? 잘 체크해놔. 가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가능하게 해주면 뭐 안 붙인다? LI 안 붙인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여기 would have pp 잘 봐두고 형태. 자, 그러면 이제 뒤에 타이틀과 이거로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innovation and the power of mutual interdependence래요. 상호 의존의 힘과 혁신, 그지? 혁신이
상호의존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상호의존하니까 얘가 되게 좋은 거지, 그지? 스페셜라이즈도 하고 그 소비도 다양해지고 이제 적은 시간이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메인 포인트. 자, 이노베이션은 우리의 삶을 강화시키다, 이네스. 좋게 할 수 있대요. 무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일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만들므로써,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게 한대요? From A to B, 자급자족에서 상호 의존으로 움직이게 한대요. 그죠? 자, 따라서 그 결과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더 큰 전문화, 생산에선 전문화, 소비에서는 뭐? 다양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거죠. 그지? 토픽. The role, 롤 역할이죠. Innovation, 혁신의 역할이야. 자, foster는 촉진하다 이런 거예요. 높이다. 상호 의존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간 사회의 전문화를 높이는 데 있어서 혁신의 역할. 알겠죠? 여기는 선생님 챗 GPT에게 돌린 거예요. 알겠죠? 아, 우리 한번 선생님 읽어보고 혹시 안 맞나. 근데 챗 GPT가 요즘 말을 안 들어. 선생님이 메인 포인트, 토픽, 타이틀 순서로 적으라고 했는데 계속 이 순서로 보다. 왜 그러죠? 챗 GPT 왜 그러죠? 내가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나? 어떻게 말해야 되지? 자, 여기 프린트 오늘 나하고 맞춰? 네. 뭐예요? 우선 어법. 문제. 어법이랑 객관식 실전 문제, 그죠? 객관식이 아니라 연습 문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풀어와야죠. 풀어와야죠. 알겠어? 풀고 가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말 동안에 지금까지 나갔던 문제 다 풀어야 돼요. 네. 혹시 안 푼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 되는데 바로바로 안 풀었으면 내용 기억 안 나니까 내용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고라도 풀어야지, 그치? 선생님 항상 공부하라고 했죠? 뭐 하지 말고? 네. 숙제하지 말고, 그치? 그리고 이제는 내신 대비, 그러니까 니네가 본인이 스스로 마음적으로, 알겠죠? 아니면 시간적으로 내신 대비 들어가는 시기니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 거 다 풀으세요. 질문할 거 있으면 하고. 네, 저는 다 했어요.